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벌써 네, 빨리 연락 주시고요. 네. 아, 요거는요. 제가 실제로 많이 해서 먹었는데 네. 어떤 때 먹냐 하면은 아침 때 좋아요. 다이어트 네. 할 때 아침 식사 꼭 드셔야 되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건 알죠. 네, 그럼요. 아침 네. 식사 꼭 드셔야 되는데 대부분 왜 아침 안 드세요 하면은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저는 잠을 선택합니다. 네. 닭가슴살 쉐이크. 근데 일단은 표정 보이죠, 여러분? 닭가슴살 쉐이크요? 자, 재료를 좀 섞어 볼게요. 일단은 네. 닭가슴살 넣고요. 믹서기에 네. 그리고 바나나를 난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고 싶다면 반 개 정도만 넣으시고요. 반 개요? 네, 그리고 저희는 한 개만 넣죠? 한 개만 네, 넣죠? 알겠습니다. 네, 한 개 넣겠습니다. 네. 블루베리를 좀 넣어볼까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조금만 넣을까요? 네. 네. 견과류는 다섯 알 정도, 열 알 정도 오렌지 주스, 주스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넣어주세요. 오렌지 주스. 꿀은 살짝만 넣어. 그 정도만인가요? 조금 넣을까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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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넣고요. 그리고 난 정말 아침에 너무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는 분들은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달아놓고. 자는 네. 겁니다. 오. 이렇게 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이렇게 눈곱 떼자마자. 아픔하면서. 버튼을 네. 딱 누르고. 자, 갈아봤는데 자 이렇게 됐죠. 어때요 느낌이? 저는 좀 두렵습니다. 조금만 더 갈아볼게요. 네. 돌리고 돌리고 돌다 보면은 오케이 됐습니다. 네. 닭가슴살 쉐이크 조금 걸쭉한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저 겁이 많아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원장님 저 맛 엄청 솔직합니다. 아, 정확하게 딱 평가해 네, 주세요. 정확하게 네, 맛없으면 맛없다고. 자, 네. 원샷. 원샷이요? 네,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맛만 네. 보세요. 네. 솔직하게 보세요. 진짜로 무슨 맛인지.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네. 여기에 설마 그 맛없는 닭가슴살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전혀 안 들죠. 너무 맛있어요. 차피디님 연기 잘한다. 컴포즈님 아닙니다. 정말로 맛있어요. 정말로. 저 맛없으면 안 네. 먹어요. 네. 진짜 안 먹습니다. 홈쇼핑 같아요 갑자기. 저 네. 맛없으면 안 먹어요. 광고하는 맛없... 것 같아요. 네, 홈쇼핑 닭가슴살 같아요. 닭가슴살 쉐이크. 네. 맞아 드시죠. 네. 네. 오 괜찮은데요?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네. 닭가슴살 쉐이크 이걸로 아침 식사 대신 드시면은 다이어트의 첫 발을 딱 디디게 네. 되는 성공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시환의 스피릿 그레잇 그레잇 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